그 말기라는 용어의 해석을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네. 사실 사기라고 해서 지금 장기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됐다고 해서 말기는 아니고 보통 사기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는 경우 완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기까지 항암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없어져서 점점 부작용이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 그래서 기대염이 3, 4개월 정도 남아있을 때 말기라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보고 그러면서도 최악을 대비하는 상황. 그래서 항암 치료하면서도 내가 점점 악화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선생님 말기라고 하신 그 상황에서도 내가 이걸 계속 항암 치료, 뭔가 치료를 받게 해드려야 이게 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그렇습니다. 이제 항암제가 투여되는 거겠죠. 요즘 항암제들은 상당히 부작용이 적은 항암제도 많이 개발돼서 오히려 항암제를 쓰는 경우에 암에 의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상 호전되는 경우도 요즘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항암 치료라는 걸 무리하게 해서 체력도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치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환자 상태가 항암제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그래서 의사들은 되게 그런 경우에는 당신에게 이 항암제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결국 최종적 선택은 환자 하기 때문에 그럼 불구하고 뭐 1%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그 나는 환자를 원한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의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